네, 오늘은 3학년 5과 88쪽의 타이포셔너리를 소리사전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복사해서 여기 소리 파일 모아놓은 것이죠. 여기 붙여넣습니다. 1번 하면 검색이 안 되겠죠. 하이드 검색하겠습니다. 예, 소리 파일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. 어떤 것이 더 예, 뭐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상반, 중반, 하반 이제. 하반 수업 같으면 정확하고 괜찮죠? 코리안 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. 이렇게 커지니까 표가 내려왔네요.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매도 네, 뭐 괜찮죠? 속도가. 예, 좋습니다. 요것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. 네, 줄여야 하는 것이 좀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가서 좀 안타깝습니다. 여기서 어느 원주 수거지만 온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티브 피메일 이렇게 있겠네요. 온 이건 너무 이렇게 빠른 느낌. 네, 괜찮네요. 이렇게 온을 가지고 뭐 수거를 이제 요 on one's own 요거를 자체를 수거로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요거를 만들려면 외부로 가야 되겠죠. 인터넷을 열어서 여기서 from text, from 제가 워낙 많이 써서 여기 바로 뜨네요. from text to speech 이거 여기 가서 만드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. on one's own 요거를 하반인 경우에 이제 slow로 돼서 만들어라 그러면.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내릴 때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해서 여기다가 onone's own이었죠? 그리고 저장을 어퍼스트로피로 저장을 할수 있는 어렵죠? 소리 파일 다시 지금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인데 HTML로 저장이 되네요. 뭐 일단 클릭하겠습니다. 이상하게 안 되네요. 그렇죠? 안 되네요. 다시 그러면 뒤돌아가 보겠습니다. 어느 존이 왜안 될까요? 네, 다시 보겠습니다. 됐네요. 네,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. MP3로 저장이 됐죠? 됐습니다. 어느 존 저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검색이 될까요? 온 보겠습니다. 뒤로 한번 갔다가 여기 벌써 떴네요.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여기 온 대신에 네,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4번 이런 식으로 예. 이걸 이제 선생님이 굳이 하실 필요 없죠. 제가 나눠드린 13,628개의 소리 파일을 아이들에게 분양을 해주시고. 예, 좋습니다. 아이고, 이건 오류가 생겼죠? 예. 런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
이 과제를 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겠죠.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은 뭐 제가 노성비를 늘 말씀드리는데 노력을 대비했을 때 고음이네요. 그렇죠? 고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달리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학번 넣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면 아주 훌륭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교사는 기획하는 데, 디자인하는 데, 클래스 디자이너죠, 지금은. 워낙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주는 역할이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녹화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.